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울산 소식 준비했습니다. 울산시는 경주에서 지진 발생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지진 대응 문제점을 찾아 재검토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울산시가 도시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생태환경 조성 사업에 국가 예산 94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주로 환경 기초시설과 생태건강 기반 구축에 집중돼 있어 생태환경도시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울산에서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다 가까이에서 시정 소식을 전달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울산 시정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진 발생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지난 9월 12일 김기현 시장 주재로 지진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지진 재난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단일화해 신속한 상황 대처에 역점을 두고 원전 및 선단에는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책회의를 하는 등 7가지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당초 2040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 100% 완료키로 했습니다. 민간 건축물은 내진 보강과 관련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의 내진 보강 여부를 표시 의무화하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11월 충무 훈련과 연계해 대시민 지진재난 실제 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황 전파를 위한 지진 경보 방송 외 마을 램프 방송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한편 김기현 시장은 이번 지진 종합 대책의 조기 추진으로 시민들의 지진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인명 피해 최소화에 최역점을 두고 재난 대응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환경부의 2017년 예산안에 산업단지 완충 저류 시설 등 신규 사업 8건에 4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향후 5년간 총 949억 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은 주로 환경 기초시설과 생태관광 기반 구축에 집중돼 있어 도시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태환경도시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하천과 연안의 오염물질 유입을 감소하는 완충 저류 시설과 환경부 물순환 선도도시 공모 사업 선정, 또한 3호대숲의 철새를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태화강 철새 체험 홍보관 건립 사업과 북구 신천공원 자연마당 조성 사업 등이 국비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태환경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심의 시 지역 정치권에 협력해 반영된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